제가 이제 15장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태까지 14장하고 16장 사이에서 이 15장이 좀 엉뚱하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읽으시는 분들은 좀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14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이동할 준비를 하죠. 이제 어디는 누가 서고 누가 서고 이렇게 막 계획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딱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면서 움직이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 죽겠다 하죠. 못 살겠다 하니까 지난주에는 너 그런 말대로 되라.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난 저들을 버리겠다.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들을 멸절시키겠다. 가나안 땅에 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막 화가 나셨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막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셨어요. 자, 거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신 하나님께서 15장을 기록하셨어요. 이거는 오늘 1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저기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을 내 백성 삼으리라. 영원히. 그런 이제 마음에 다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간단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저 민수기 15장이신데요. 이제 이 민수기 15장에는 제사와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뭐 약간의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이 시간 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안 듣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막, 저,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버립니까? 또 참고, 또 참고. 그러죠, 그죠? 내 마음대로 살라. 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후의 결과가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뻔히 살아본 우리는 알기에 그 자녀가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한번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랑의 채찍도 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기도 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교훈하기도 하고 그러죠. 예,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 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제가 이제 가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는데요. 예, 거기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아,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은요, 한결같이 정말 문제가 극단적일 때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엄마를 향해서 발길질을 하고 엄마를 향해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엄마를 때려요. 그러고 막 밖에서나 교실에서나 길에서나 집에서나 막 이렇게 막 패악을 하는. 그리고 말안 들어, 말이 막 화가 올라가면 온갖 물건을 다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아이들도 봤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잘못 가르친 건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그 방송에서 그오 박사님이 이제 코치를 하는데요. 이제 그 아이의 마음에 불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먼저 불만을 해소해줘라. 너 이렇게 너 힘들었는데 엄마가 몰라줬구나. 인정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디서나 폭력을 쓰고 엄마한테 너 때문에 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돼서 너 꺼져. 막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하는 그 아이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집에서 이렇게 하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한 아이는 커서 사회 부적응자가 되고 사회를 향해서 마음대로 폭력을 쓰고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이잖아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되는 건 분명히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단호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 아이에게 엄마가 무조건 허용한 거예요. 애가 이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되는 것 되고 안 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버려두는 것보다 이거 교육시키는 게 더 힘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애가 막 엄마를 이겨보려고 막 천정이 떠나갈도록 소리 지르고 막 발악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 부모는 그걸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좋은 일이니까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되는 건 분명히 되고 안 되는 건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바로 훈계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삭이고 얼마나 엉망으로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지. 하나님 말 안 듣겠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까지 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똑바로 교육은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오늘 15장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히기 위해서는, 교육되기 위해서는 상과 벌을 줍니다. 그럼 학교에서도 잘하는 아이들은 상을 주죠. 잘못한 아이들에게는 벌을 주죠. 이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상받는 아이들을 보면 동기를 갖게 돼요. 나도 저렇게 잘해서 상받아야지. 저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구나. 선이구나를 알고 배우는 거잖아요. 또 잘못했을 때 벌을 주면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알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상,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해야지 되고 저렇게 안 되면 안 하면 절대로 저거는 나쁜 거구나.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도덕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런 규범이 없었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기준이 없던 때예요. 그때는 금방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지나가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서로 내가 옳다, 내가 진리다, 내가 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규범을, 선과 악에 대한 규범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선을 향하여 행동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압니까? 이 율법을 순종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것도 이 죄인 된 사람들이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근데 그 율법에는요, 저기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맞아 죽게 생겼고,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라. 그 법이 되게 무섭잖아요. 엄격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게 맞다는 선은 제시하지만 그 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그대로 엄벌에 잘 수도 있지만 이 죄를 용서하는 길을 주셨어요. 그 죄를 짓는 사람도 그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주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미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얘기한 제사법인데요, 오늘은 민수기 15장에서는 다시 그 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22장부터는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뒤에는 고의로 짓는 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질지라 얘기를 합니다. 고의로 짓는 죄라는 그 단어는 뭐 일부러 이렇게 알고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나 들을 필요 없어 이런 마음으로 짓는 죄, 그런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죄죠.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그런 마음으로 짓는 그 죄는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안 삼는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인간인지라 나약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짓는 죄를 짓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죄를 용서받는다 하는 길을, 용서받는 길을 오늘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24절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부지 중에 범죄한 자가 용서받는 길,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제사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충성을 표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특별히 오늘 여기 나온 속죄제라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 사함 받는 제사의 형태예요. 근데 오늘 속죄제를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여태까지 이런 죄 지었지, 속죄제 하면 내가 용서해 준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고백하고 이렇게 회개하면 죄사함 해준다는 주님의 마음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왜 이런 제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복잡해 이러지만,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이 더럽고 악한 죄를 용서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에서 26절까지 이제 제사에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뭐 레위기 이런 걸 본문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좀 안 해요. 왜냐하면 제사 얘기만 나온 사람들이 지루해서.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 직분자들 우리가 참 성경의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여러분들이 잠깐 졸 거를 예측하면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제사에는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뭐가 있냐면은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동영상 돌려보면 이거 또 들을 수가 있죠.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 화제는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요. 번제가 그러지요, 그죠? 이제 근데 요거는 화제예요. 화, 불화자. 자, 그 다음에 거제는 겉자 올리는 거예요. 자, 제물을 높이 들어서 내려서 바치는 거예요. 방법이죠. 자, 전제는, 아, 요제는 뭐냐면은 요자 흔드는 거예요. 제물을 흔드는 거고, 그 다음에 전제는 붓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는 어째 따르잖아요. 그게 전제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라 하는 거는, 자, 번제는 다 이제 태우는 화제 일종이고, 그다음에 소제는 또 뭐고, 번제는 끝에 포도주를 부어라.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막 제사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인도자 지침에도 적었지만 이거 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이걸 누가 다 외우겠습니까? 책 보면 되지. 요즘은요 자료가 많아가지고 자료가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자료를 내주잖아요. 잘 가지고 계시고 그 무슨 자료가 어디 있는지만 기억을 하셔도 괜찮아요. 성경 구절도 컴퓨터에 딱 해가지고 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도 충분히 이해만 하면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서 제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분들 책에 많이 읽었죠. 번제. 이 번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고요. 번제는 이 제물의 짐승이죠. 그거를 가죽만 빼고 제단 위에서 다 태워요. 그게 번제고, 그 다음에 소제가 있습니다.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소제는 고운 가루,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화목제는 감사제 같은 게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 형성에 대해서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화목제고, 그 다음에 속죄제는 이제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근데 속건제는 뭐냐면 남의 거 훔쳤을 때, 배상해야 될 때, 성물을 건드렸거나 성물을 범했거나 하나님의 물건을 건드렸거나,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갖고 왔을 때, 훔쳐왔을 때는 그것을 배상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려요.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알고 싶은 사람들은 아시고 복잡하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죠. 제물을, 번제는 다 태워드리지만 나머지는 다 안 태워요. 그러면은 그 남는 건 어떻게 하냐? 제사장이 하거나 아니면은 뭐 화목제 같은 때는 또 백성들이 나눠서 먹기도 해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이 제물은 하나님이 분배하는 데 따라서 가져가면 돼요. 거기 기록된 대로. 그런데 이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절차 안 지키면 안 되죠. 근데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사무엘상 2장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은, 자,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는 걸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근데 얘네들은 드리기 전에 날 것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 죄를 너무 짓는 거죠. 그랬더니 얘네들은 하나님이 안중이 없잖아요. 모든 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예배 다 드리고 제물을 후에 갖는 건데, 이 제사장들, 자기네들이 뭐 어차피 이거 우리가 먹을까 하고 좋은 걸 싱싱할 때 날 것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 하면서 너희 둘은 한 날에 죽을 것이요 너희 가문에는 모든 자들이 젊어서 죽으리라. 아주 저주를 하셨어요. 이 절차를 하나님이 지키라 한 대로 우리가 이 절차를 그대로 듣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다섯 번 이상 결석하면 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법칙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정한. 그래서 그대로 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 직분자 기도회 할 때 여기서는 제자반 사역반 출석으로 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야, 이거 선생님 보고 공부 안 하니까 빠져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빠졌는데, 그날 빠졌는데 이 백성이 딴 날은 다 출석을 한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결석 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직분자 기도회 때 빠진 건 결석입니까? 출석입니까? 뭐 한다고 했다고요? 교회에서는? 출석 체크한다고 했죠? 안 나왔으면 뭐예요? 예, 결석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공적 기관의 말을 유심히 듣고 그대로 따르라서 행동하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8월 31일까지만 체류 허가가 있어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그 전에 연장을 해야 되죠. 그걸 어기면 어떻게 돼요? 불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막 그냥 무심히 지나요. 지난번에 어떤 시골에서 어떤 분이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요 이거 외국인 등록증 연장 못 해가지고 불법이 됐는데 나보고 가서 좀 해달래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들었냐면은, 우리 성도한테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서 다 해준다. 그래서 아니 이거는 본인이 가셔야지. 아니, 그리고 이제 이게 아예 불법이 된 걸 어떻게 해, 그죠? 자기가 넘겨버린 걸 우리가 어떻게 고쳐달래요?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왜 교회에서는 자기는 너무 바빠서 주인이 안 내놓는데요, 휴가를 쓸 수가 없어서 나는 못 가는데 목사님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 않냐고. 실화예요, 실화. 그래가지고 그 못한다 했더니 얼마나 화를 내고, 교회가 뭐 그러냐고 그러면서 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자, 우리는 이런 도리를 배우면서 사는 게 이 세상의 백성의 도리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그 절차를 정확하게 익히면서 그대로 따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배워가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다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예, 제가 이제 이 얘기, 지난번에 대장님들 모였는데 제가 문자로 분명히 그랬어요. 사무실 회의실에서 몇 시에 모이겠습니다 했는데 모두가 어디 가 계셨는지 아세요? 세미나실에. 왜냐하면 늘 세미나실에서 모였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자리를 싹싹 바꾸면서 요 문자를 제대로 보고 오는 사람이 누구일까? 한 몇 사람 있긴 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듣고 그대로 잘 따르느냐. 이거 우리 생활 태도거든요.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지. 뭐 때 세미나실에 있다가 올라가면 되지. 예. 뭐 때 외국인 등록증 하루 이틀 늦춰도 좀 있다가 뭐 나중에 뭐 가서 좀 해달라 하면 되지. 근데 그거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이 나라에서는. 예. 근데 절차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에 귀를 쫑긋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도리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목장 모임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조그만 말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는, 예, 몸이 따라가는, 행동하는, 순종하는 것이 백성의 도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다 못하는 걸 알아요. 죄를 짓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을 때 엄벌한다고 분명히 얘기는 했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죄를 용서함을 구하면 용서해주는 길을 구약시대는 뭘로 했죠? 제사.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제사를 지냅니까?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구약시대를 지낸다면 지금 또 제물 여기 피 흘리면서 여기서 제단에서 막 잡고 막 피를 뿌리고 막 태우고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안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의 모든 죄, 천국 갈 때까지 짓는 모든 죄는 다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짓는 제사는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시고 부활을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엎드려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흠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시대는 짐승을 드렸지만 이미 제물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까? 예물 드려. 그래서 예물 드리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먹고 살도록, 예, 수입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예,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자, 우리에게 다시는 그런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친히 제물이 되시고 친히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구약에는 짐승이 대신 죽었어.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천국 갈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지만 발은 씻으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발에 끼는 때를 씻는 것처럼, 예, 먼지를 떨어내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쌓이는 우리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또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5장은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을 너무나 간략하게 간단하게 한마디 하는 거잖아요. 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이런 율법을 줬지만 너희들이 제사를 지낼 때 내가 용서한다. 이 죄를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32절로 35절까지,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에 뭐한 자를 돌로 쳤어요? 이런 자.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교훈이 메시지죠. 뭡니까?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자,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고 있었다면 몇 번 돌로 맞았겠습니까?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살아있잖아요. 왜냐면 그런 죄까지 누가 다 담당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의 주일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엄격하게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는 돌로 쳐 죽였지만 지금은 살려주시면서도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4장에 있던 내가 나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으시느니라.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들 어디 가서 자녀 손 시장에서 잃어버렸을 때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자녀를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대단하죠. 자녀 잃어버려, 어릴 때 잃어버렸으면 이 자녀 나중에 고아될까 어떻게 될까 얼마나 걱정됩니까? 그런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기억하시고 이렇게 들쑥날쑥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또한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잖아요.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신 하나님께 은혜와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 버리지 않겠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 다워야 되기 때문에 교육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요. 자, 율법을 주셨는데 반드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걸 아셔요. 죄를 짓는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죄가 용서함 받는 길을 주셨어요.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이렇게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민수기 15장은 하나님 말씀의 요약본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38절로 40절까지 우리 무슨 말씀인지 또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달아.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어린아이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래서 더욱 거룩해지는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 여기에 보시면은 38절에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이렇게 옷단에다가 술을 이렇게 이런 술을 만들고 그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39절에 있죠. 뭘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계명.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비결은 무엇을 기억하는 데 있죠? 말씀. 이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백성답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시대는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만 이 율법 자체는 우리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은 내주하시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성경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을 잡으시고 오늘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이 말씀에 부딪혀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고백하며 이 말씀을 더욱더 성장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쑥색이고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고 멸시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를 너희의 하나님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다 용서하셨고 날마다 회개하며 고백하며 짓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킬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